그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로마 교황청처럼 아무리 경건한 척 해도 결국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고통 당하게 됩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죄의 상승 사망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아담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후에인 인간들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귀에게 적용된 혼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이 거듭났다고 하고 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란 종교에 귀의한다던가 구원받지 않고서 교회에 다니는 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이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받지 않은 채 그냥 7조나 헌금이나 혹은 봉사나 금요 천하 예배나 새벽 예배를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구원은 그냥 현실적인 종교 생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대로 믿고 고백하지 않은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 이 일 역시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죽어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다시 자기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영광의 몸으로, 구원의 몸으로 있게 됩니다. 만약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다음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갈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으로 들어오시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누구나 죽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종교란 것을 만들어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어낸 대로 따라가면 썩은 도마추를 잡은 것 같이 돼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지만 인간의 사후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히 알려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불교나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시 개뚜기, 새, 물고기, 파충류, 그외 다른 짐승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다가 이 중 어떤 것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유교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의 뼈가 살아있는 후손들과 꿈으로 소통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뼈를 잘 보셔서 소위 영광을 찾아서 뼈를 쓰면 후손들이 복 받고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신의 70% 이상을 화장터에서 분재어 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교의 윤회세상이나 유교의 조상뼈 간수나 알고 보면 누군가가 지어낸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로마 교황처럼 아무리 경건한 척 해도 결국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어